원, 투, 크레!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네, 2021년 첫 월말 결산! 네, 1월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팬미팅! 아,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들 집에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1월 1일 날 갔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을이랑 가족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또 이제 저희 집 갈 때 이제 니키가 이제 본가를 지금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혼자 숙소에 있기보다는 제가 그냥 데려왔었는데 저희 집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알았어요. 모두 알다시피 니키가 살짝 진짜 말 그대로 딱 세 숟가락 먹고 그냥 놓잖아요. 근데 아, 맞아요. 그쵸.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두 그릇 먹는 걸 봤어요. 두 그릇? 와, 두 그릇? 두 그릇? 한 끼도 빠짐없이 3일 동안, 아니 이틀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모든 끼를 제가 다 두 그릇 이상 먹였습니다. 엄청 맛있는 거 먹었나 봐요. 네, 엄청. 회도 그 제이 형 어머님의 손맛이 또 정말 맛있죠. 저희 어머니 손맛 죽이죠. 선우 형은 어땠어요? 아, 네, 저는 일단 집 가면 막 부모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본 얼굴들은 되게 기분도 좋았지만 이제 제가 평소에 누나랑 엄청 친한데 되게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 한 12시인가 그쯤 도착했는데 진짜 새벽 5시까지 막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때도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등산도 갔다 오고 되게 뭔가 바쁘면서도 여유롭고 뭔가 책도 좀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진짜 한 며칠 어쨌든 좀 오랜만에 쉬어서 되게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은데 그런 만큼 1월 월말 결산 힘차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제이씨 요즘 되게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제가 또 이제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 뵙는 준비를 하나 좀 만나봤어요. 아, 진짜요? 그게 누구죠? 누군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용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누구죠? 누구죠? 이응면 나 아닌 거. 바로 엔진. 저희가 이제 엔진 처음 만나는 자리여가지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 긴장하면서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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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리지만 설레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무대뿐만 아니라 이제 VCR도 찍었잖아요. 아, 맞아요. VCR 정말 재밌게 찍었는데 진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그때 진짜 막 편하고 되게 재밌게 찍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무대가 제일 기대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맞죠.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 기대하고 있지. 네. 네, 여러분 못 들으셨겠죠?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네. 스포방지위원회 출동. 네, 출동. 네, 유도신문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도신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이 형이 말한 그 무대가 또 이번에 그 특별한 유닛 무대도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일곱 명이서 그렇게 연습하기도 하는데 유닛으로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몇 명이죠? 저희 안 넘어갑니다. 맞으셨어요. 네. 아, 근데 저희 유닛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네.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진짜 얼마 안 남은 저희 무대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넥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앵커넥트에서. 앵커넥트. 체인지. 이번 시간에는 엔하이픈의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다 여기 저도 그렇고 다 지켜보니까 퇴근하면서 자기만의 그 각자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트 루틴. 아, 루틴. 아, 저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딱 집에 도착해서 일단 씻고 그리고 폼 롤러. 네, 롤러도 하고 그리고 몸 관리 좀 하고 그리고 니키랑 같이 게임을 할 때도 아 맞아 게임 할 때도 있죠. 네. 맞아. 니키도 또 게임 하잖아요 가서. 맨날 축구 게임. 있고. 어제 제가 니키랑 했는데 제가 졌어요. 진짜 이긴 적이 없어요. 저희도 뭐 다 일곱 명 다 약간 정해진 루틴 좀 있지 않아? 맞아. 그쵸. 진짜 할 게 딱 하는. 저 들은 건데 그 성훈이 형 일기도 쓰잖아요. 아 맞아. 일기도 쓰지. 아 진짜요? 근데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자기 전에 제가 핸드폰 어플로 얘기했어요. 이게 요즘에 되게 그런 것들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일기 몰아서 보면 되게 재밌긴 하겠다. 맞아. 그냥 추억이지. 뭐,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감정 약간 느꼈던 것들 많이 쓰고 들령의 보명 또 그런 어플의 약간 색깔로 뭔가 오늘의 그런 기분 기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 저는 저도 약간 좀 쓰고 싶어요. 진짜 좋다. 좋은 영향을 줬어요. 아, 네. 또 저를 보고 다 배우네. 그리고 또 희승이 형이 또 그 전 월말 결산부터 말했던 그 보컬 연습도 정말 계속 아, 하는데 그것도 루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정해진 틀에 연습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 따라 부른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루틴을 좀 설명해드릴게요. 아, 루틴 진짜. 이거는 저 진짜 배우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어쨌든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아, 맞어. 그러니까 맞아. 성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해서 공기를 보내야 성대가 접촉을 하고 떨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을 먼저 일단 팔굽혀펴기나 플랭크 그리고 복근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하면 노래가 늘어 있을 거예요. 와, 와 진짜요? 그럼 희승이 형 믿고 많이 해야겠다. 진짜 이거는 코어. 제가 비밀인데 이제 우리 엔하이픈 비법 전술 해주셨네.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오, 꿀팁 꿀팁 이제 그리고 이제 립 트릴이나 아, 이제 발성 연습을 하면서 이제 조금 다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곡을 연습하시면은 오. 아, 오.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네, 성장한 NF는 아주 멋져요. 좋네요. 그리고 또 저도 소소한 루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물을 저는 자기 전이랑 자고 일어나서 꼭 마십니다. 오, 저도? 오, 저도. 오. 그게 정말 이게 피부가 좋은 거 아, 이거 진짜 좋은 거 그러네? 피부가 좋아졌어. 피부가 진짜 좋아. 애기 피부. 근데 약간 그 피부도 있는데 약간 이게 저도 들은 보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을 마신다고 해서 바로 성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4시간이 걸린대요. 성대까지 가는 게 하고 미리 그 무대 전날에 마시면 많이 마셔두면은 그 4시간 뒤에 가니까 그때서야 좀 목이 축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진짜 몰랐다. 제일 큰 뭐 그런 거 있나요? 루틴? 저는 이게 항상 비타민 챙겨 먹잖아요. 아, 예. 아 맞아요. 홍삼도 먹고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요즘에 이게 이렇게 입병 많이 나서 그거를 먹어야지 좀 낫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이제 많이 챙겨 못 주는 걸 좀 아쉬워 하고 있어요. 아 뭐 이번 달에도 좀 많이 챙겨 못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루틴으로 요즘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저희 방에 원래 화장실에 욕조 있는 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딱 그 한 건만 있는데 저는 요즘 반신욕을 좀 하는데 아 진짜 같아요. 솔직히 맨날 봤는데 안에 그러니까 좀 뭔가 할라 했는데 안 이게 안 한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저 욕조가 진짜 커요. 근데. 엄청 개운하고 진짜 뭔가 근육 다 풀리고 반신욕이 진짜 너무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있으면 나가는 나오는 거죠. 네 그것도 제가 한번 눌러봤는데 평소에 이렇게 막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앉으니까 이렇게 막 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내가 좀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반신욕이라는 게 그냥 몸을 담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거품이 나와야지만 반신욕. 반이 절반 반 신이 몸. 욕이 목욕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우 씨는 반신욕이 아니라 완전 그냥 목욕을 하던데. 사실 이렇게 좀 추우니까 완전 그냥 하는 게 있어요. 반신욕 할 땐 반밖에 담그면 안 돼요. 아니 그, 그건 아니고, 아니고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러면 게... 몸에 순환이 잘 되나? 관 혈액순환. 혈액순환. 그쵸. 위에만 이렇게 담그면 이게 추천합니다. 그죠. 마태형 이승형이 등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루틴 이야기를 하니까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네. 이제 메인으로 와버렸네요. 아, 이러면 네. 보통 사실 그거잖아요. 그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표 같은 걸 1년 목표라든지 어쨌든 새해 목표를 세우는 기간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새해 첫 목표인 만큼 좀 거창해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큰 거를 해야 이제 파편도 크다. 깨져도 파편도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 그만큼 목표가 크니까 깨져도 그 조각이 큰 그런 맞아요. 아, 목표를 크게 잡아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근데 목표를 그냥 안 깨면 되지 않나요? 그게 좋죠, 제일. 좋긴 하죠. 네. 아, 많이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렇고 정원이도 그렇고 성훈이도 그렇고 뭔가 다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뭔가 노력을 하는 타입이잖아요. 아, 그죠. 그렇죠. 뭐 성훈이는 뭐 어떤 식으로? 아 저는 일단 뭐 메모장에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써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써놔가지고 쓰고 약간 자주 보고 약간 좀 더 안 까먹게 맨날 오. 느낄 수 있는 약간. 근데 그 폰 잃어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 그러니까 성훈이 형 폰 잃어버려. 그러면 너의 목표가 다 이게.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딱 다 적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중해가지고 아. 폰도 어디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막 이제 백업을 해도 아니고 그런 게.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 이승이 형의 목표를 세우는 팁. 약간 아, 목표. 저의 목표를 세우는 팁은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아, 이제 목표를 세우려면은 이 실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죠.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근데 이제 실행성이 있으려면은 자기의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 목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어떤 그 목표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과 어떤 그 접점을 찾아서 그걸 목표로 세우면 그게 진짜 실행하기 좋은 목표거든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의 접점을 찾아라. 그죠 그죠. 오늘 아까도 그렇고 엄청 이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네요. 맏형의 역할을 점점 하고 계시죠. 제이크 한번 얘기해주세요. 계획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요. 네네. 네. 제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려면은 조그만한 목표나 자기와 약속을 조금씩 지키는 게 진짜 도움이 와요. 약간 뭔가 아 10초 후에 저기 가야겠다 이런 것도 다 완전 지키면은 아. 그런 게 쌓이면은 자기 아, 자신감 엄청 그것도 습관이 되는구나. 저도 그래갖고 약간 아 10초 뒤에 씻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저 바로 일어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10초만 해서 아. 무조건 가야겠다 이러면은 진짜 꼭 가야 돼. 약간 그런 거 저 그런 거 안 되는데 저기 제가 솔직히 나도 안 돼. 아 10초만 있다가 잠시 쉽게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아 15초만 더. 목표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팩트체킹.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연습생 때 그 시간을 지키려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약간 이때 뭘 해야 되는지 딱 설정해 놓은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그 사실 자기도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뭔가 그게 알림 같은 게 울리지 않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알림 알람에다가 그 이름으로 막 뭐 보컬 연습 이렇게 하면 띵띵 울리면 그거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 오, 되게 효율적인. 어, 좋은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다들 저마다의 팁이. 일단은 이번 목표는 다 아 그 저번 목표는 다 지켰으니까 그치? 이번에는 뭐 지키기 쉬운 것부터 세우고 우리 점점씩 뭔가 그게 중요하게 네. 맞아. 이룰 수 있는 목표죠. 맞아 맞아. 네. 서로 도와주면서 이루면 좋겠네요. 네. 저 같이 힘내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도와요. 서로 네. 같이 많이 도와줍시다. 아, 제이크 씨가 오셨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거 밀고 있는 거. 밀고 있는 거. 전해주세요. 아, 예스. 네. 한 번씩 다. 엔하이픈 미는 건가요? 어, 엔하이픈 네. 미. 니키가 항상 안 해줘요, 근데. 니키 안 해줘. 에이. 어김없이 돌아온 목표 점검 시간입니다. 아, 아. 가장 중요한 메인 시간이죠. 네, 다들 아. 잘 지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밥 안 남기기 실패입니다.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게 그 뭐지? 처음에는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증샷까지 찍어놨어요.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한 그 받는 거에 80%만 먹어도 제가 양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80%는 다 먹었습니다. 소식하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쵸. 무조건 하는 것보다. 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적게 자주 먹는 게 좋대요. 아 진짜? 아, 네. 아 그래요? 네, 진짜예요? 네. 적당히 가 제일 좋지. 진짜. 항상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럼 제 목표는 이제 아, 조금 23세가 좀 의젓해지는 거와 이제 좀 성숙해지는 게 목표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 저번 달 목표? 네. 아. 막내분들이 이렇게 네. 동생들이 한 번 맞습니다. 지어주세요. 그럼 막내가 얘기해볼까? 아, 니키가? 아 잠깐만 니키는 아니, 니키한테는 제가 그래. 조금 이제 좀 친하게 약간 형과의 그런 거리가 없게 좀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 그러니까 약간 콩인지인데 약간 완전 형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아. 제이크 형은 완전 뭔가 잘 챙겨주는 뭔가 약간 친근은 아닌데 약간 형이라도 아, 그러니까 좀 친근한 엄청 친근한 사이를 가지게 해줬던 것 같아서 전 희승이 형은 친구 동생 동생 게임 같이 하는 동민연생 아 근데 진짜 게임을 할 때는 진짜 친구 같이 아, 그렇긴 즐겁게 하는 근데 이렇게 다 제이크 형도 정말 의젓해졌지만 다들 정말 20살 되면서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요? 아 진심이신데요? 진짜 진심입니다. 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저번 달 이제 몸 관리랑 춤 연습
잘 하는 거였잖아요. 건강도였죠. 그거는 이제 그래도 잘 실천하기도 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이제 쭉 계속 가져가는 거구나. 이번에는 사실 조금 이제 실패한 것 같아요. 이제 저번 달 이제 월말 결산에서 제가 잠을 좀 일찍 자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좀 뭔가 게임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니키랑 막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랄까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맞아요. 지금 브로즈 좀 맞아요. 네, 약간 이제 앨범도 끝났고 이제 뭔가 이제 좀 활동이 뜸해질 때 우리가 다음 앨범도 생각하고 그죠 랩업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진짜 하루하루 뭔가 고민해가지고 뭐 다음 앨범 얘기도 많이 하고 실패하긴 했는데 그래도 실패함으로써 얻은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그래도 이제 뭔가 이번 달은 뭐 조금은 더 자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희승이 형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건강도 진짜 중요해요. 잠이 좀 중요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엔하이픈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라는 이거 했던 것 같아요. 끈적끈적. 끈적끈적.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어땠나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2의 7감수로 말씀드리자면 7감? 역시 뭔가 잘 시킨 것 같아요. 그치. 이제 그 멤버 회의를 하잖아요? 뭐 그럴 때 의견도 많이 내고 또 그리고 이제 제이가 많이 이제 아는 것도 되게 많이 아니까 난 멤버들한테 그런 팁도 평소에 많이 주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제이 형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제이 형 정말 이제 니키 인정하면은 네, 인정하는 거. 니키 웬만하면 인정 잘 안 해. 인정 안 하는. 또 제이도 응급 포스트 하고 있어 지금. 그에게 주어진 약간 목걸이입니다. 많이 챙겨주니까. 그때도 집에 데려가. 맞아요. 멋있어. 제가 동생을 잘 챙겨요. 제가. 맞아요. 동생이 정말 좋아하죠. 저는 건강 팀 80%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기 전에 좀 관리를 잘 해놔야 활동할 때도 좋은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형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싶고 영양제도 또 제가 영양제 갖고 왔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좀 챙겨 먹겠습니다. 건강팀의 멤버로서 제가 좀 이게 같이 챙겨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성공을 네, 했죠. 진짜 한 번도 같이 안 잤어, 니키 이번 달. 아, 니키. 장해. 그리고 저 약간 최대한 늦게 자려고. 얼른 제일 일찍 자야 하는 나이인데. 그치. 대친절. 더 일찍 잘 키 많이. 그치. 이제 멈춰도 돼요. 안 돼, 안 돼. 완전 끝.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2월 목표 타임으로 네, 2월 목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워볼까요? 좋습니다. 빠른 목표로 일단 앵커넥트 이제 앵커넥트를 무사히 잘 재밌게 좋게 마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앵커넥트 끝나고 나면은 앵커넥트가 초반에 있으니까 끝나고는 목표가 없으니까 뭐 그 뒤에까지 굳이 막 생각하면은 뭐 다양한 컨텐츠 많이 찍기 공백기만큼 재밌게 찍기 재밌게 좋아. 다양한 거 찍기 뭐 커버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등등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목표는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어깨를 좀 운동하기 어깨 운동하기 이거는 좋은 것 같다. 같이 합시다. 제이 형이랑 이승이 형이랑 같이 합시다. 네. 셋이서 PT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넘겨주세요. 저 스스로를 뇌를 마사지할 수 있는 뇌를 마사지 그런 시간을 마사지. 가지고 싶어서 그냥 저는 2월에는 그냥 재밌게 지내기 그냥 너무 저를 제가 너무 약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한 항상 진지하게 뭔가 하고 약간 이승이가 뭔가 혼자 고민하는 게 많은 맞아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되게 혼자 생각 많이 하고 혼자 약간 고민도 하는데 그래 그게 나쁜 게 좀 혼자 스트레스 받잖아요. 같이 좀 재밌는 시간을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 좀 덜어낼 시간을 다 같이 가져봅시다. 부러지듯 저희 이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챙기고 좀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좋아.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건강.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또 20살이 됐으니까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좀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앨범도 잘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약간 업그레이드 좀 그런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저 할까요? 저는 이번 목표는 조금 다르게 저의 목표는 나머지 6명의 목표를 도와주는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뭐, 예, 뭐 약간 니키 운동도 근데 내가 운동 많이 같이 해주잖아 숙제에서 오케이 아 해줬는데 지금도 많이 하면 되지 약간 운동 좋아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개인 자기 개인의 목표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트레이너처럼 어 그런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이크 자신도 많이 그러니까. 성장 어 그럴 것 같아 할 것 같아 서포트 원래 가르쳐 주면서 더 배운다고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필라테스를 하는데 거기서 유연성을 좀 신체적으로도 유연성을 기르고 약간 그냥 마인드나 이런 것도 좀 유연하게 하는 그런 다리 됐으면 아하. 좋겠습니다. 오, 중요한 거. 필라테스를 통해서 마음도 유연하게. 필라테스 받을 때 그 사진 받거든요. 그러면 아직 골든 디스카드 때 받았던 상이랑 똑같은. 아, 대박.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 달은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소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다들 화이팅! 이번 달도 노력을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